마셔, 늑대. 비에이콩일타운! 비에이콩일타운! 응답해주세요! 추락했다고요! 비에이콩일타운! 비에이콩일! 먹통이야. 지휘관! 반주와 연락이 닿지란! 지휘관? 신경질! AED! AED! 차지! 슉! 지휘관, 괜찮으신가요? 주말 잘 들리시나요? 들리면 웃어주세요! 됐어. 소속을 말해주세요. 누운채로 팔을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STR 클리어! 다행이야. 멀쩡해. 지휘관, 잘 들으세요. 작전구역으로 이동 중 대공화기에 당해 수송기가 추락했고 그 폭발음을 듣고 랩차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지금부터 제 지휘를 맡아주셔야 해요. 할 수 있겠어요? 라저! 지금부터 교전에 들어가겠습니다. 절대 머리를 들지 말아주세요. 걱정 마세요. 저는 당신을 지키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마리안, 전투 모드로 이행! 인카운터! 전투 시작하겠습니다. 쓰러졌다! 훌륭한 지휘였어요, 지휘관. 클리어! 비전투 상태로 전환합니다. 다리가... 다쳤다고 할까요? 고장났다고 할까요? 그래도 이동에는 문제 없어요. 저, 지휘관, 니케한텐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아니, 아니에요. 덕분에 다 나은 것 같아요. 상냥한 사람이네요, 지휘관은. 이동하죠. 다행히 랑데부 포인트 인근이라서 조금만 가면 돼요. 네, 지휘관. 네, 지휘관. 이동할게요. 이동할게요. 이동할 인카운터. 곧 랑데부 포인트에 도착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심장이 정지했었으니까요. 그래도 살아나서 다행이에요. 걷기 힘드시면 업어드릴까요? 저도 괜찮아요. 사람 한 명 없는 것 정도는 니케에겐 일도 아니니까요.
자, 여기요. 알겠어요. 그러면 부축해드릴게요.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예, 그럼 랑데부 포인트로 이동하게... 전방, 랩처 발견. 우회에서 지나갈 순 없을 것 같아요. 지휘관, 몸을 숙이고 잠시만 계셔주세요. 금방 끝낼게요. 지켜드릴게요. 지휘였어요, 지휘관. 네, 지휘관. 이동할게요. 인카운터. 이쯤이 맞는데. 왜 아무도 없을까요? 설마 수송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플랜이 변경됐나? 사격은 가보죠. 아니, 언제까지 여기서 기다릴 건데? 합류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합류할 때까지야. 방금 봤잖아, 추락하는 거. 그 폭발에서 퍽이나 살아있겠다. 아직 사망 보고는 들어오지 않았어. 그래서 그 보고가 들어올 때까지 여기서 계속 기다리자고? 랑데부 포인트는 여기야. 자리를 벗어나면 작전이 꼬일 수 있어. 이미 꼬일 대로 꼬인 것 같은데요. 합류하겠습니다. 아! 깜짝이야! 마리안입니다. 지휘관과 함께 랑데부 포인트에 무사히 합류했습니다. 뭐야, 진짜? 그 폭발에서 살았다고? 이케야 그렇다 치고, 대인간 맞지? 수상하네. 진짜 지휘관 맞아?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지휘관 인식코드, 액세스. 스쿼드 04-FA, 지휘권 변경 완료. 라피! 너 누군지도 모르는 인간한테 그렇게 함부로! 긴급 사태야. 우리 앞엔 랩처가 있고. 그건... 그렇지만... 현 시간부로 당신은 우리의 명령권자가 됩니다. 이전 지휘관이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에 별도의 명령권 인계 프로세스는 없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전투 후에 드리겠습니다. 마리안이라 했나? 소속과 병관은? 실버건 스쿼드 소속이에요. 병관은 기관총 사수입니다. 마침 또 병과도 적절할 건 또 뭐야? 어쩔 수 없네. 지휘관님, 어떻게 할까?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저. 좋아, 해보자고!
접기, 육안으로 확인. 지휘관,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잠잠하게. 다음 작전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간단하네. 라피와 아니스입니다. 급한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지휘관을 지상으로 올려달라고 하신 건가요? 설마... 응, 기존 지휘관은 죽었어. 대인 화기를 들고는 랩처한테 막 쏴짓기더라고. 랩처! 인류의 원수! 라고 하면서 그런 소구경 화기가 랩처한테 먹힐 리가 없을 텐데도 그랬어. 지켜주지 못하셨군요, 두 분이. 아니, 우리는 지휘관을 지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 목숨도 바꿔서라도 지키지. 하지만 자기가 죽는다고 나서는 사람을 지킬 수는 없잖아. 뭐 그런 얘기야. 실례지만 그쪽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스? 응, 검색해볼게. 어디 보자. 어? 왜 그래? 이 지휘관님 완전 생신입인데? 뭐? 어제 사관학교를 졸업했대. 일단 인근의 시가지로 이동하시죠. 여긴 너무 위험합니다. 예. 예. 지휘관님. 오케이. 교전합니다. 정말 어제 임관하신 겁니까? 작전 중 사망한 지휘관을 대신에 올려보는 것이 초짜 지휘관이라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군. 뭐라고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어쨌든 현 시간부로 당신은 본 스쿼드의 지휘관이 됩니다. 진행 중인 작전을 인계해야 합니다만 문제 없으십니까? 작전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46시간 전 현 구역을 수색하던 니케 1개 스쿼드가 통신 두절되었습니다. 아무런 통신 내역도 남아있지 않아 수색이 필요하다 판단. 우리가 투입되었습니다만 지휘관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 문제는 그 지휘관이 작전 구역의 좌표를 알고 있다는 거지. 혹시 지휘관님, 좌표에 대해 알고 있는 거 있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어? 작전 투입 전에 입력받았어요. 제가 앞장서겠어요. 따라오시죠. 오케이. 그리고 당신, 라피라고 했나요?
지휘관을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초짜니 뭐니 사람 가리지 마세요. 이분들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고 인류를 위해 싸우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러니 한 번만 더 그런 발언을 한다면 저도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 어? 뭐야 이거? 벌써부터 갈등 시작이야? 그래, 내가 실언했어. 사과하지. 사과는 제가 아니라 지휘관한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세상에, 화를 안 내잖아? 이번 지휘관님은 좀 이상하네. 지켜드릴게요. 지휘관을 지켜야 해. 반드시 가볼까? 한바탕 놀아보자고. 하려 집중. 임무 완료했어요. 왜 그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컨디션이 좀... 메인터너스를 도와줄게. 상의를 벗어주겠어? 예? 여기서요? 왜? 문제 있어? 아니, 지휘관도 있고... 뭐야? 지휘관님이 니켈을 여자로 보기라도 할까봐? 걱정 마, 걱정 마. 우린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전투병기니까. 여자로 볼 리가 없잖아. 그렇지, 지휘관님. 그렇게 보고 있구만. 아, 이제 괜찮아졌어요. 환경이 낯설어서 잠깐 오작동을 일으켰나 봐요. 벗어. 일일이 반응하지 마시오 좀! 괜찮다니까요? 오작동 씨 메인터넌스는 선택사항이 아니야. 필수사항이지. 알겠어요. 자, 지휘관님은 저쪽 보고 있어. 이상 없어. 그렇다니까요. 계속 이동하자. 어? 너 보인다! 농담이야. 네, 지휘관. 이동할게요. 지시대로 움직여. 교전합니다. 지상에 들리나요? 라피, 아니스. 통신. 여긴 라피, 시프티. 들려? 아, 이제야 연결됐네요. 상황은 어떤가요? 새로운 지휘관과 합류했어. 좌표도 확보했고 작전 진행 중이야. 와, 다행이다. 수송기랑 갑자기 연락이 끊어져서 깜짝 놀랐지 뭐예요. 너희들 좀 제대로 안 할래?
적진 한복판으로 수송기를 띄우면 어쩌자는 거야? 예? 아주 박살이 났다고. 덕분에 완전 말아먹을 뻔. 해당 지역의 랩초는 대공파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수송기를 띄운 건데. 뭐? 직티, 수송기에 블랙박스 데이터를 보내주겠어? 지금 분석 중인데 끝나면 보내드릴게요. 금방 끝낼 거예요. 그래, 부탁할게.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안녕하세요. 방주 정보부 소속 오퍼레이터 시프티라고 합니다. 현 시간부로 작전을 서포팅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예. 전투 개시. 상황 종료. 다음 작전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예. 이동하겠습니다. 지시대로 움직일게요. 인카운터. 전방 하이클래스 에너지 반응. 로드급으로 추정됩니다. 뭐? 아니 왜 여기서 그런 게 튀어나와? 퇴각을 제안드립니다. 그럼 행방불명된 니케들은 어떻게 하고요? 버리는 거지 뭐. 지상에서 행방불명된 니케 회수율은 0.2%야. 구색을 맞추기 위한 수색 작전인 거 너도 알잖아. 그래도 모른 척할 수는... 위험해요. 중대급을 지휘하는 객체인 만큼 전투력이 높죠. 시뮬레이션상으로 승률은 높은 편이긴 한데 우리 쪽도 피해가 제법... 24.35% 확률로 전멸할 수도 있고요. 지휘관, 포기하실 건가요? 그렇다면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우린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니까요. 라저. 지휘관님, 죽을 수도 있는 거 알지? 우리야 머리만 멀쩡하면 되지만 인간인 지휘관님은 달라. 그래도 괜찮아? 오케이, 알겠어. 지휘관, 제 뒤에 있으세요. 제가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이게 찌긋한 놈들. 커버해줘. 미르드. 미르드. 미르드.
상황 종료. 다음 작전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상황 종료. 피해 정도를 보고해주세요. 손상 경미. 전탄수 양호. 이하 동일. 좌측 쇄골 프레임 파손. 우하단 프로텍터 대파. 좌안 렌즈 유탄에 의한 자상. 타겟 인식에는 이상 없음. 파손율 17.05%. 작전 속행은 가능해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다친 것 아니야? 괜찮아요. 곧 좌표에 도착해요. 서두르죠. 직원. 지휘관님 뭐해? 니키한텐 그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니요, 소용 있어요. 어?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거든요. 지휘관, 이쪽에도 붕대를 감아주세요. 고마워요.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이해. 이동하겠습니다. 목표 지점으로 이 전투 돌입. 여기에요. 선발대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있어요. 글쎄 아무것도 없다니까. 찾아보죠. 왜 저래? 라피, 수송기의 블랙박스 해석이 끝났어요. 텍스트로 전송할게요. 라저. 마리안, 멈춰. 예. 수송기를 격추한 게 너야? 뭐? 아니요. 수송기 내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폭발이 발생했어. 이번 작전에 사용할 폭탄이었고, 외부에서의 기폭 신호가 없다면 절대 폭발하지 않지. 그리고 그 기폭 신호의 식별 코드는 마리안, 너야. 아니요. 목적이 뭐냐? 여기에요. 대답해라. 대답하지 않으면 처분하겠다. 여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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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식 반응 확인. 언제부터? 레츠에게 중추신경을 빼앗겼어요. 콜링 시그널 감지. 저지해주세요. 쏘겠습니다. 명령을. 전방에서 하이클래스 에너지 반응. 이 진동 패턴. 블랙스미스가 옵니다. 코드네임 블랙스미스. 타일런트 모델 중 하나입니다. 지상에 올라온 니키들을 포획해 랩처의 부품으로 만드는 특수 개체예요. 세계 흡수됐다. 행방불명된 선발대는 아마 저것에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안도 선발대도. 라피! 무슨 말을! 블랙스미스는 포획한 니키를 장시간 보관합니다. 시간을 따져보면 생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 꽁지 빠지게 도망가야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라저. 제정신이야? 죽는다고! 아니스. 해보자. 해보고 싶어. 찾은 것 같아? 아직은 모르겠어. 좋아. 해보자 그럼. 집티, 서포트 부탁해. 예. 일단 시뮬레이션 결과는... 알겠습니다. 현 시간으로 타일런트 모델 003 블랙스미스와 교전에 진입합니다. 인카운터!
플러스 70. 확인하겠습니다. 선발대는 전멸. 부품이 모두 뜯겨나갔습니다. 마리아는? 사라는 있어. 여기 예요. 여기 틀렸어. 침식이 뇌까지 전이돼버렸어. 뇌가 파손된 니케는 처분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군법에 따라 니케의 처분은 지휘관이 직접 해야 합니다. 자결용 권총입니다. 인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격발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까? 안 돼. 니케가 니케를 처분할 순 없어. 지휘관,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이레귤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휘관! 여기...